저에게 주어진 법문은 분별 공동품에 대해서 법문을 하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분별 공동품 법문이 어떠냐? 그 책만 읽으면 다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글만 읽다가 법상에서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분별 공동품 중에서 중요하다고 요점되는 그 부분 법문을 골라가지고 말씀과 함께 경문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수명은 장원하다. 100년, 200년도 아니요, 1000년, 2000년도 아니요. 부처님의 수명은 장원하다 하는 이 사상을 철두철미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바로 이 분별 공덕품에서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수명이 장원하고 무궁무진하냐?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돌로 만드는 부처님도 아니오, 나무로 만드는 부처님도 아니오, 혹은 흙으로 만들거나 쇠로 만드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더라. 나무로 만드는 부처님은 불을 이기지 못하고, 진흙으로 만드는 부처님은 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쇠로 만드는 부처님은 용광로를 건너가지 못하고, 돌로 만드는 부처님은 쇠망치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 부처님이 아니더라. 무엇으로 만들어도 그건 진불이 아니더라. 그런 진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주장자가 지금 서 있느냐 하면 지금은 서 있고 지금은 옆으로 누워 있다. 서 있다, 누웠다, 앉았다는 모든 이런 것을 알아내는 바로 그 자가 진불이요.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알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끄떡끄떡 끓일 줄 아는 바로 그 자가 진불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수명이 그러면 언제부터 부처님이 시작이 됐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언제 끝나느냐, 여기에 좋은 개송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원각 산중 생일수한데 원각산이라고 하는 산 가운데 한 그루 나무가 살았는데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하늘과 땅이 나타나기 전에 이 나무는 이미 꽃이 피어버렸어요. 무슨 잎사귀가 나고 뭐 우미등 이미 꽃이 피어버렸어요. 그 꽃이 무슨 꽃이냐? 바로 이 법화라는 꽃이다. 꽃이 피었는데 그러면 이 나무가 하면 내용을 뜯어본 즉 비청 비백 역비핵이 푸르지도 않고 살았을 때는 나무가 다 비면 팔았습니다. 또 태워버리면 검었습니다. 잘라버리고 말라버리면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청 비백 역비핵이 푸르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또한 검지도 아니하더라. 부재춘풍 부재추로다. 봄바람의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한 가을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가을이 되면 전부 다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도 아니오, 봄이 되면 꽃이 피다가 가을 되면 국화가 채버 이런 꽃도 아니더라 말이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알아내는 바로 이것을 도닦는다 그럽니다. 이 개송은 귓전에만 하면 지나가도 성불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씨앗을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약 먹는 사람이 내용을 분석하지 않아도 배탈 났을 때 그 약 먹으면 뱃을 남은 그만인 것이고 머리 아플 때 약 먹으면 남은 그만인 것입니다. 낱낱이 알아듣지를 아니해도 아 부처님의 수명은 바로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인식만 해도 그 공덕은 법당 100개 1000개 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 약도 발라주고 배고픈 사람 밥도 주고 얻어준 사람 옷도 주고 목마른 사람 물도 주고 깊은 머리에 다리를 놓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돈 없다고 했을 때는 10번, 100번을 돈을 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용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라고 하는 구슬을 하나 줬어요. 그거는 주먹 속에 자그마한 구슬인데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밤 나와라 뚝딱 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 그 구슬은 약을 발라주고 밥을 주고 뭐 옷을 주고 뭐 병을 고쳐주고 오만 돈을 용돈을 주고 그런 사람이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이 세상 성인들은 책도 많이 쓰고 이것도 저것도 뭐 나라를 위해서 뭐다고 많이 했는데 부처님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45년 동안 설법 하신 것 말고는 하는 거 없는 것 같는데 그 45년 설법 중에서도 그 설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용이 여의주라고 하는 구슬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에다가 싹 설문해 주고 가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중생중생이 중생은 영원한 중생일 수 없고 부처는 영원한 부처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라 중생이고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그러면 청천에 걸린 달을 못 보는 것은 달한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운 봉사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허물은 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만 밝아버리면은 모든 형형색색을 다 보는 거예요. 고로 이 법화경의 실상과 이 법화경의 부처님 말씀하신 진 뜻은 뭐냐? 기제라 일체 중생 등이요 구요 열애지 덕상이로구나. 일체 모든 중생이요 나만 성불해서 성불해서 부처가 된 줄 알았더니 다 찾아간 여러분 중생 중생이 모두 다 부처를 다 가지고 있네. 부처를 가지고 있건만은 못 보고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중생이요 그걸 보고 알고 찾아서 깨달은 자는 부처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조인재니만큼 달을 볼 수 있는 눈을 발견해서 지혜의 눈을 얻어야 될 것이오.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앉아 있는 부처의 본성을 찾아라. 바로 그것은 주인공이오. 그것이야말로 장원한 생명이 수억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헤아려도 그 생명을 다 말할 수 없고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벌어지기 전에 그 부처의 종자는 있었고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나고 허공이 없어지고 난 뒤에도 그 부처의 본성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냐고 흙에 들어가도 썩지 않냐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냐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이거의 당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본래 면목이요 불성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합장들을 하십시오. 이때에 세존께서 미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르기여 내가 유래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원하다고 말할 때에 680만억 나이오타 황하 모래 같은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또 그 천배의 보살마사란 문지타란 이를 얻었고 또 일세계 티끌 같은 소위 보살마사란 말 잘하고 걸림없는 편지를 얻었으며 또 일세계 티끌 같은 소위 보살마사란 백천마르 한량없는 선다라니를 얻었고 또 삼천대천세계에 티끌 같은 소위 보살마사란 물러남이 없는 법률을 능히 굴리며 또 이천중국토의 티끌 같은 소위 보살마화사란 청정한 법률을 능히 굴리고 소천국토의 티끌 같은 소위 보살마화사란 팔생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 다시 사천하의 티끌 같은 소위
주의 보살마하사란 사생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 내 사천하 뒷글 같은 수의 보살들은 삼생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두 사천하의 뒷글 같은 수의 보살마사는 이생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다시 한 사천하의 뒷글소 같은 보살마사는 일생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 팔세계의 뒷글소 같은 중생들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삼보리심을 바라게 되고 신심을 바라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생이 없고 어떤 분들은 팔생이 없고 어떤 분들은 일생이 없고 삼생이 없고 각각 왜 다르냐? 다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선근을 닦고 법문을 듣고 법화경을 수지 독송한 사람들은 그만큼 빠르고, 업을 많이 지고 탐진치 삼독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도 평생을 수행을 해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오자마자 조주스님 같은 분은 10세 미만의 도를 통해 가지고 120살까지 살면서 80년 동안 중생을 제도한 이런 스님들도 계시고, 큰 스님 밑에 그 빨래 빨아들이고 방 청소하던 그 시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벌써 도통을 해가지고 50년, 60년 스님 생활 한 바다도 먼저 큰 방장 선지식 스님이 되는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안약 따라 삼맥삼보리, 보리심을 낸 이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법문되는 가운데서 이 보리심, 나도 부처가 되고 모든 중생을 제도를 하겠다 하는 이 한 생각이 성불하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돌아온다. 그 보리심의 공덕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이 보리심 공덕에 대한 법만 한번 들어봅시다. 제석 천왕이 법매 보살에게 묻기를, 보살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보리심을 바랄 수 있느냐 있겠습니까? 보리심에 대한 공덕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때에 부처 제석 천왕이 물음에 법회 보살이 대답하기를,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마치 땅과 같아서 덕화가 크며 또한 구름과 같아서 능히 감로 법우를 내리며, 보리심은 해와 같아서 일체 무명을 타파하며, 보리심은 저 넓은 바다와도 같아서 대소공덕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으며, 보리심은 바람과 같아서 일체에 유희하며, 보리심은 큰 배와 같아서 고해를 능히 건너며, 선남자야 보리심은 모든 선근과 일체 공덕의 주인이요 근본이 되느니라.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아서 모든 공덕이 싹이 되며, 보리심은 저 넓은 대지와 같아 일체 세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며, 보리심이라는 것은 청정한 저물과 같아서 능히 모든 번뇌를 씻어내며,
보리심은 저 큰 바람과 같아서 세간에 걸리는 바가 없으며 보리심은 저 맹렬한 불과 같아서 일체 모든 본의 업장을 모조리 태워버리느니라. 나모 어두운 곳을 비추어 밝게 하는 것이며 보리심은 저 달과 같아서 모든 법계를 두루두루 비추며 보리심은 등불과 같아서 어두운 길을 비추어 밝게 인도하며 보리심은 저 묘종과 같아 모든 종자를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심어서 가지가지 공덕을 거두어 드리느니라. 나모 아니다. 또한 보리심은 밝은 눈과 같아서 모든 위태롭고 편한 것을 살필 줄 아는 것이며 보리심은 잘 지도하는 스승과 같아 일체 지혜성에 들게 한 보리심은 큰 수레와 같아서 모든 보살들을 실어서 저 피안으로 건네주는 것이며 보리심은 대문과도 같아서 일체 모든 보살행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며 보리심은 저 궁전과 같아서 모든 삼매의 법을 닦아 연설하는 곳이 되느니라. 보리심은 또한 저 원림과 같아 모든 중생들이 그 가운데 유의야. 보리심은 저 사택과 같아서 일체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돼. 보리심은 중생의 의지처가 되나니 능히 모든 보살행은 닦는데 의지가 되며 보리심은 자비하신 아버지 교훈과도 같아서 일체 모든 보살을 가르치며 보리심은 사랑하는 어머님과 같아서 일체 모든 보살을 낳아서 길러내며 보리심은 어머니 젖과 같아서 모든 보살들을 양육하느니라. 나 남자야 자세히 들어라. 보리심은 착한 벗과 같아서 일체 모든 보살행을 도와주며 보리심은 어진 임금과 같아 일체 모든 선근 공덕의 으뜸이 되며 보리심은 저 제석천왕과 같아서 일체 원력을 그 가운데 자유자재로 이루며 불자야 자세히 들어라. 보리심은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며 성질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 모든 이에게 기쁨과 이익을 주겠다는 정신이며 나도 반드시 정각을 이루어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모든 은혜를 보답하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대원력이며 보리심은 곧 보살이 마음이니 시방 3세 재벌 보살이 모두 다 보리심으로 인하여 무상 정각을 성취하였느니라. 나모 모든 불자야 법화경을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킨 자는
모든 부처님이 보내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며 모든 불보살이 가호를 입은 바이며 과거 숙세의 시방제불 회상에서 선근을 심은 자이며 법문을 듣고서 잠시라도 환희심을 일으킨 공덕은 꽃가마를 타고서 33천궁에 들어가 한량 없는 복락을 받을 것이며 스스로 지은 죄를 참회하고 잠시 동안 보리심을 바란 공덕은 세세생생에 악도 판란에 떨어지지를 않으리니 한 중생 초발심에 법계가 진동하느니라. 공덕품을 여러분들은 들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불제자가 되어서 뭐 좀 좋은 일을 하고 해야 되겠는데 고기를 낚으려고 해도 뭐 미끼가 들어가는데 뭐 있어야지 좋은 일을 하지. 오늘부터는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서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정말 돈 한 푼 드리지 않냐고서도 극락을 건설하고 부처가 되고 모든 소원을 이루고 일체 모든 긍정과 근심을 전부 다 쓸어내고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비법이다. 이것이 뭐냐?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저 이런 데 가면은 짐승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지 간에 모든 불자님들이시여 실상묘법연화경 발포리심 합시다. 그러면 이 글자가 몇 글자나 실상묘법연화경 일곱 글자에다가 발포리심 열한 자만 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 될 수 있는 씨앗을 받는 순간이 나버려. 실상묘법연화경 발포리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고 가섭존자가 참 쌍백을 이루는 그런 훌륭한 두 제자가 있었는데 아란존자는 총명변지하고 너무나 인물이 출중해서 모든 이 세상 잘난 여자들이 아란존자 지나가는 걸 보면 발걸음을 못 뗐다 그래요.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근데 가섭존자는 아주 저 촌할아버지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수행자의 태인데 그런데 하루는 가섭존자가 어디 가가지고 부잣집 신도님 데 가서 너무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아란존자한테 자기 동생한테 그걸 자랑을 했다. 아무 집에 가서 난 그렇게 훌륭한 용성한 대접은 처음 받았다. 그러니까 아,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갔는데 욕만 얻어먹고 아니 생긴 것이 무슨 기생오림선생이가냐 말이야. 뭐 중이 졌다고 야 저거. 문 닫아라 필요 없다 밥도 안 주고 관세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아니 세상에 우리 형님은 가가지고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아니 나는 저렇게 큰 그렇게 관세를 받았으니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참 이 대목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명심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마음법을 깨달은 부처님이라 해 전생일을 다 알지 누가 알겠어요. 이 부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 사미가 동자성 둘이가 있었는데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큰 뱀이 죽어가지고 팔뚝만한 뱀이 큰 뱀이 죽어서 사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오만 그 길바닥에 막 퍼지고 그러니까 냄새나고 그래서 그 스님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더러워 어이구 더러워 어이구 침을 뱉으면서 또 코를 막고 지나갔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뒤에 또 어린 사미가 또 하나 지나가는데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미 스님이 뭐라 했냐면은 실상묘암연화경 발보리심 하시고
그리고 내 생에는 사람 되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십시오 하고 축원을 해줘서 그랬는데 바로 그때 그 뱀이 죽어가지고 그 축원을 받아서 실상묘법연화경 발보리심 하십시오 하는 그 열한 글자 이거 가지고 천도가 돼가지고 사람 인도 환영을 해가지고 오늘 그 부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짐을 택배 빼고 아이고 들어오 아이고 들어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아란존자에 가는 거예요. 그때 연구를 해주고 실상묘법 연화경 발보리심 하십시오 그러고 이 다음에 부자가 되라고 주문해 준 것은 그것은 바로 그 가섭존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민스님께서 첫날 만날 주문해 준 데 그 공덕이 얼마만큼 크겠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원문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세존께서 설하신 법 한량없고 부사이라마는 중생준 이익이 허공에 가치가 없고 그 설법하실 때에 하늘꽃이 비내리며 항아사 같은 재석 범천 곳곳에서 찾아올며 전난 진수향가로 분분하게 날리기를 나는 새와 같이 아유유로 부처 공양하며 하늘에는 하늘 부기 묘한 음성 절로내고 천만의 하늘 옷이 둥글둥글 내려오며 갖가지 보배 향로 값도 모를 향을 피워 두루하게 향기로와 여러 세존 공양하며 그 많은 보살 대중 높고 묘한 만어 가지 칠보로 된 번개 들고 차례차례 범천에 오르며 하나하나 부처 앞엔 보배 단번 두루 달고 천만 가지 개송으로 여러 찬탄 노래하며 이러한 갖가지 일전에 없던 미중유라 무량한 부처 소명을 듣고 일체 환히 용약하시더라. 가는 것이 큰 공덕이며 보리심을 바라여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이 큰 공덕이며 모든 차별심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쓰는 것이 큰 공덕이며 오직 일념으로 수행정진하는 것이 큰 공덕이며 지극한 신심을 바라여 육바라미를 수행함이 큰 공덕이 되느니라. 성취가 다 된다. 그래서 이 신심은 일체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일체 모든 공덕을 탄생시키는 근본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심에 대한 또 이 경문이 하나 있습니다. 합장들을 해주십시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되며 모든 선근을 길러내며 신심은 일체 잘못된 애착을 끊고 보살도를 닦게 하며 신심은 능히 모든 고통의 근본을 끊고 무상보리를 이루게 하며 신심은 마음의 때를 짓고 교만심을 부수이며 신심은 모든 법의 재물을 갖추어 모든 은혜를 베풀게 되며 신심은 환희심으로 모든 부처님이 경계에 들어가며 신심은 능히 부처님을 향하여 가지가지 공덕을 낳게 하며 신심은 일체 모든 경계에 집착이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신심은 모든 마구니 경계를 뛰어넘어 무너지지 아니하고 신심은 능히 깨달은 싹을 길러 밝은 지혜를 내게 하며 신심은 능히 모두 부처님을 앞에 나타나게끔 할세 그러므로 불태전이 신심으로 믿어 들어가면 어려운 경계가 없는 것이 비옥한 세상의 여의주라고 하는 구슬이 사람의 뜻을 따라 온갖 물건이 나오는 것과 같은 흠이니라. 나모 도한 불자야 신심이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바가 없나니 지극한 신심은 모든 부처님을 감동시키며 지극한 신심은 능히 시방 모든 보살들을 감동시키며 신심은 일체 호법 성중을 감동시키며 신심은 능히 천지를 감동케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감동케 하나니 몸과 마음의 모든 경고와 걱정 근심을 신심으로서 말끔히 씻어내느니라. 나 가지가지 공덕을 많이 쌓을지니 염불을 많이 하고 고운 말 바른 말 덕담을 많이 한 자는 음성이 아름답고 맑으며 변제가 뛰어난 공덕을 얻게 되며 살생을 삼가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어 방생을 많이 한 사람은 세세생생에 건강하고 수명 장수의 공덕을 얻게 될 것이며 금생에 도둑질을 삼가하고 포시를 많이 한 사람은 태어날 적마다 복덕과 의식이 항상 풍족한 공덕을 얻게 되며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고 하심으로 공경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며 사음 간음을 삼가하고 범행을 하여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언제나 세세생생에 화목한 권속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금생의 인욕행을 잘 닦아서
마음의 독한 생각을 말끔히 뽑아내고 분노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인물이 출중하여 보는 이 듣는 이가 모두 사랑과 공경심으로 대해줄 것이며 도리심을 바라여 일념으로 정진한 사람은 장차 대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 하느니라. 이 신심이 끝나는 거예요. 신심하는 데는 몸이 건강했을 때 없는 시간에 쪼개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법문 한 번이라도 듣고 절 한 번이라도 더 하자. 저는 우리 일탁헌 스님을 봤을 때 보통은 사람이 연비 뜰 때도 아유 따가라 따가라 그러는데 부처님께 7일 동안 3000배씩 7일 동안을 하고 난 연후에 손가락 4개를 불태우면서도 아프다는 발 한마디 없이 손가락 4개를 다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신심이다. 그리고 신라 때 이차돈 성사께서 이 나라의 불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모든 신하들이 반대를 했을 때 그 이차돈이가 불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법을 믿어야만 이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그런 그 발언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형장에 나가서 턱하니 목을 빌 때 그대는 할 말이 없느냐 그래 물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신심으로 부처님께 축원할 수 있는 시간을 한마디 주시오. 그래 한마디 해봐라. 마지막 죽는 마당에 축원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때 축원을 뭐라고 했느냐. 시방에 계신 모든 불보살님들이시오. 이 나라 백성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부처님의 그 위력과 모든 가피력을 모르고 있으니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불법을 모르고 있으니 이 중생들을 탓하지 마시고 영함을 보여주소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죽 밑에 흐르는 붉은 피가 하얀 음식으로 나와서 자식을 먹이듯이 내 신심과 이 정성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전달이 됐다면 부처님이시여 이 몸에 목을 비는 순간 붉은 피가 흐르지 않고 흰 젖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이제 마지막에 목을 탁 치는 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붉은 피가 나와야 할 그 목에서 하얀 젖이 하늘 높이 열기를 솟고 목은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30리를 날아가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은 육종으로 진동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에 오늘날 이 법화경 살림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이차돈 성사의 큰 은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법화경 사상이 구절구절 좋은 일이지만은 이 중간에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히 살아가며 이 불사에 탑을 세우고 승방을 마련하고 모든 이런 것들 공덕을 게을리지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부족간에 가는 소가 한 발짝 한 발짝에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하루를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짜가 하루가 줄어드는 것이옵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있을 때 부지런히 부지런히 공덕을 닦고 할 일을 해내는 것이옵시다. 그때에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피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해가 만일 멸도한 후에 이 경을 받아 간지면 이러한 사람은 받는 복은 위에서 말함 같아서 일체 여러 공양을 모두 다 갖추미니 사리로 탑을 세워 칠보로 장엄하며 높고 넓은 그 표자리 범천까지 이르고 천만억 도배 방울 바람에 잘 울리며 한량없이 오랜 거리 탑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들과 하늘 옷과 기약으로 하며 향료 등과 소 등으로 모토로 밝게 비치며 앞으로 오는 악한 세상 법이 끝나는데 능히 이 경 가지면 위에서 이미 말한 여러 가지 공양을 모두 부족하느니라. 만일 이 경을 가지면 부처님 계실 때에 우둔 전단 양나무로 성방을 일으키되 그 당각 32칸 높이는 팔달아서며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친구들을 다 갖추며 거처하는 백천중생 동산과 연못들과 경행할 선실 장엄하여 공양함과 갖느니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경 받아 읽고 외우이며 남을 지켜 쓰게 하고 경전에 공양하며 꽃과 향을 뿌리거나 수만 천보 안제 목다 기름으로 불을 밝혀 이런 공양하는 이는 한량없이 얻는 공덕 빈 공덕과 같나 빈 허공과 같나니 가해 없이 많은 뭐 이런 주를 알지니라. 또한 이 경을 가지고 보시지게 인욕과 선정을 즐겨하고 성내는 일 전혀 없어 악한 말도 하지 않고 탐묘에 공경하며 비구들께 겸손하며 자만심을 멀리하여 지혜로 항상 생각하여 어렵게 물어와도 성안내고 순하게 해설하여 주리니 이런 행을 닦는 사람 그 공덕이 한량이 없으니 이런 공덕 성취한 큰 법사를 보거든 하늘 곳을 흩어주고 하늘 옷을 입혀주며 부처님을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이와 같이 공양하여라. 이런 공덕을 잘 해서도 마음 가운데 분별을 내게 되면 성불이 늦어진다. 여러분 아무쪼록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시더라도 이 법화경 살림에 꼭꼭 참석하셔가지고 성불의 인연이 돼서 성불이 도반되기를 마음으로 빌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